한 문중에서 마지로만 이어온 큰 집을 종가 또는 종갓집이라고 부르죠. 전통과 가통의 상징인데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에서 남도 종가의 향기를 담은 전시회가 관객들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. 박영훈 기자가 소개합니다. 나뭇잎들이 내리는 비처럼 푸르다는 노구단. 고풍스런 기와 키낮은 꽃이 핀 담장을 따라 수백 년 세월이 녹아 있습니다. 화폭 안의 나무들은 가문의 전통만큼 단단히 뿌리를 내렸습니다. 녹음이 더욱 짙어진 고택에는 종손과 종부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. 연대가 500년이 넘어. 그렇군요. 그래야지 지금 현재 내 손자까지 해서 이 집에서만 꼭 20대가 살고 있다는 거. 전남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종가는 모두 68곳. 실경 산수를 그리는 화가와 사진작가 등 12명이 각각 한 곳씩 10여 곳의 종가를 맡아 길게는 1년씩 작업을 이어왔고 120여 개 작품을 수묵 비엔날레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. 아, 이런 게 정말 종가의 품이구나. 그리고 우리 문화의 그 어떤 뿌리가 이런 곳에 있구나라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. 소설 대문 안으로 발을 내디디면 수백 년 이어온 종가의 삶이 하나둘 눈에 들어옵니다. 바람을 맞이하는 처마 끝의 풍경 소리. 장독대를 차지한 고양이와 강아지. 오랜 세월 그 장독대를 만지느라 마디마다 주름진 종부의 손. 종가의 향기전은 전통의 의미를 떠올리듯 여객선이 떠난 자리에 뒤은 여객선이 다시 찾아드는 항구의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.